기회생의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시제자 성장훈님과 하해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홍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 예전에 잠깐 다녔었어요. 예전에 잠깐? 근데 선생님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 방으로 어디 갔냐 그러거든? 네. 무슨 방을? 뭐를 내가 묻고 싶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방으로 어디 갔냐 그래. 선생님네 집도 어찌 보면 우리처럼 무당 가물이 씌인 집안이에요.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선생님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평안하진 않죠. 행복하다 생각이 들어? 아니요, 별로.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알면서도 자꾸만 고비길을 자처하는 형국이라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알고도 있고 내가 어찌 보면은 이런데 다니면서 선생님이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내가 저기 앉으면 더 잘하겠는데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가물놀이 짓고 지금 선생님이 허주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선생님 몸 안 아파요? 허리 빼고 허리야 뭐 아까부터 와가지고 아파요 이러면서 누워 계셨잖아.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봐 나는. 그렇죠 지금 좀.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아팠던 병도 아니고 선생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병도 아니야. 맞아요. 우리말로 치면 무병, 신병. 신을 좌정을 시키든 아니면 선생님이 모시고 가든 양단의 태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 이해되세요? 네. 난 그거 말고 말이 안 나와, 선생님한테. 전 다른 걸 여쭤보려고 왔는데. 다른 거 뭐야? 그냥 뭐 몸 아픈 거야. 뭐 서서히 좀 젖어들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어서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뭐 좀 직업 쪽이랑 그러니까 좀 미래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자리도 못 잡아요. 뭣도 못해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나는 그러고 살아오신 것 같아. 선생님 탈을 잡자는 게 아니고 선생님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 선생님네도 우리처럼 무당 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상하게도 달려나가고 싶은데 주저앉히는 게 신이고 내가 걸음마를 걸으려고 했는데도 앉혀놓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다니시면서 난 그 소리 못 들어봤다는 게 더 황당해. 도대체 어떤 개 호러 같은 무당들한테 점을 받길래 말이 그렇게 안 나오지? 나는 이런 생각. 선생님네 집도 할머니 하나가 부처방을 들고 쫓아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문 열으세요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조상은 여기에 못 들어오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좀 보기 위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 조상 바람도 쉬고 지금 신바람도 쎄 선생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워야지나 선생님이 나는 살 수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잠재운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그런 조상들을 위한 그런 걸 좀 해드렸는데. 좀 들었네. 그 스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아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스님이 무당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건 무당을 하지 왜 스님을 하고 있어 거기서. 무당하기 싫어서 그러고 싶다고. 그런다고 될 것 같았으면 나도 스님 할게.
천지신명을 모시는 거랑 외국 부처신을 모시는 거랑 같아.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이상하게 그거를 선생님이 해서 더 뒤집어졌다고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런 다녀보셨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쭤보는 게 그 이유고. 왜? 가만히만 뒀어도 중간은 갈 텐데. 물론 선생님이야 급한 마음에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했을 수 있다고는 쳐요. 근데 너무나도 더 안 좋아진 형군. 난 웃긴 게 우리나라 스님들이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나는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스님들한테. 천도를 왜 스님들이 할까? 귀신이 보이나? 조상이 와서 잘 잡수고 가는지 여한 없이 극락세로 올라가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무당들은 그거를 보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다루고 신을 다루는 건 무당이 할 일이지 스님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 자기들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선생님? 왜 안 편해졌어? 저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몸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나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건 거기로 끝난 거니까 이제 몸 쪽으로는.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안 풀려요. 답답해 선생님을 보면. 뭔가 하나 물고가 터야지 살 사람인데. 차라리 재주가 없고 재간이 없는 사람 같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러겠어. 이런 잔소리도 안 해. 근데 선생님은 살려는 의지는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 신이라는 존재들이 자꾸만 선생님한테 기웃기웃거려요. 조상이란 사람들이 선생님의 사방팔방을 막아가는 꼴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숨 쉬려고 나가려고 해도 자꾸만 안 되는 형국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선생님이 무당 쩝쩝먹을 사람이야 했던 이유도 뭐냐면 잘난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잘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다 소리 듣는 게 선생님한테는 속 편한 사주니까. 그래요? 응. 선생님 친절한 사람은 아니야. 저 되게 친절한데. 아니야. 코 들고 뾰족구도 신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원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좀 그런 이유가 좀 이런 거 관련해서 막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한 걸음 내딛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버티고 선생님이 이겨내면서 걸어가듯. 아니면 나는 이런 거를 편법이라 그래요. 신의 힘을 빌리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써서 신명을 좀 자정시키고 나서 선생님이 좀 가볍게 걸어가든 그거는 선생님이 선택하실 문제. 근데 다만 내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철이랑 달라요. 철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한 강철이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눈물이 마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굳건하게 이 약 물고 버텼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선생님은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전 공부 안 했죠. 지금은? 지금 그만뒀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겨. 내 속이 뒤집어지는겨. 근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선생님 나는 좀 얼토당토 안 타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몸 안 좋아 지금. 병가 못 냈어? 다 썼었어요. 원래 그러면 좀 봐주기도 하는데. 아니 그게 안 봐주더라고요.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다 쓰면 알아서 그냥 권고 사직을 권해요. 나 아는 공무원들은 선생님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 병가를 다 써. 그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해주거든. 근데 이 조직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토당토 아는겨. 기가 차는겨. 참 인복도 없다. 미안해 선생님. 근데 있는 건 있는 거, 없는 건 없는 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자꾸 그러나 봐. 이 양 말고 버티라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선생님, 아무리 사람이 달러를 막 들고 와도 선생님 믿지 마라. 어디 가서 돈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 편해요 소리 하지 말고, 다 감추고 살아 선생님. 형제라도 식구라도 다 감춰. 왜 혹시 그렇게 하면 다 뺏어가요? 네. 선생님은 또 아까 그랬잖아, 차라리 싸가지 소리 듣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살아. 그게 나, 선생님한테. 근데 잔정이 약하긴 하지만. 네, 맞아. 그러고 살아. 그게 나. 내 거 추려놔. 나를 위해 살아,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학생들 가르칠 생각 없어? 학생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서. 근데 나는 선생님이 나중에 밥벌이를 남 가르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밥벌이 해서 돈 벌어서 선생님이 새로운 거 계속 배워가고 공부하고. 왜냐, 선생님 사주엔 활자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글자 활자가. 그러기 때문에 항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항시 남을 가르치고 이끌고 가야 돼. 근데 또 웃긴다. 보통 내가 이런 사람한테 선생님 사주 철학 좀 배워봐 이 말을 하거든. 근데 그건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신이 더 터. 제가 사주랑 명리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마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괜히 신이 더 터. 그럼 괜히 더 신병이 와. 지금도 선생님 봐. 물론 내 가족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표현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중에 정말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진짜 선생님 외톨이 될 수가 있어, 선생님 같은 사주가. 걱정이 돼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항상 없는 척. 없지만, 없는 있는 척. 척. 없는 척. 없는 척. 100만 원이 있어도 나 만 원밖에 없어. 무조건 선생님 재산에서 공 두 개는 빼. 오케이? 내가 1억이 있어. 나 100만 원밖에 없어. 10억이 있어. 나 1000만 원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고 살아, 선생님. 근데 또 웃긴다. 선생님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할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 생각 있죠. 아니,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믿을 만한 남자가 있을까? 아직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눈이 높은 건 아닌데 까탈스럽다. 제가요? 응. 그 누구나 하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야, 눈이 높지는 않아. 맞아, 눈은 높지는 않아. 근데 까탈스러워. 괜히 잘 지내다가도 뭐 하나가 탁 튀면 선생님 그것만 보인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까탈스러운 거야. 하다못해 이 사람이 되게 뭐 스펙도 좋고 잘생기고 뭐 막 장동건이고 막 정우성급이야.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이에 고춧가루가 확 꼈어. 거울도 안 보나? 왜 저러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연배를 내가 지금 몰라요. 근데 8, 9 선생님 몇 살이에요? 지금 38요. 84년생. 8, 9 내년 후년 올해 내년 8, 9 이때 홍기가 차서 사람이 따라들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연의 수가 따라들거든요. 제발 선생님, 근데 벼락같이 달려가지 마. 선생님 가끔 가다가 누가 조금만 호의베 풀면 홀라당 뒤집히거든. 맞아요. 좀 금방 빠졌다가 금방 돌아서면서. 근데 선생님 뒷목은 안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 여기가. 맞아요. 뭐야 이거? 요즘 치료하고 있어요. 무슨 병이야 이게? 목디스크. 목디스크. 난 무슨 이거 막 드라마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연관이 있겠죠? 네, 척추 때문에. 너무 아파요. 같이 아파가지고.
이게 무당이 같이 직위 받는다 그러거든. 파스값 주고 가요. 아, 너무 아파.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파 여기가. 근데 이건혜 선생님 호전 될겨. 걱정 마. 근데 그러한 병이 오는 것도 선생님 귀신 탓 없다고 못한다. 제발 돈 모으면 나중에 어디를 가서도 굿 좀 해요. 신명 안정, 조상 안정, 굿. 스님한테 하지 말고. 전국에 스님을 내가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스님은 아니야. 신을 다루고 조상을 다루는 건 무당이야 선생님. 근데 이제 굿하면 하도 주위에 사람들이 굿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굿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막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올바른 무당한테 가서 해야지. 선생님을 잘 보고 선생님이 마음에, 선생님도 어디 가면 똑순이순이 듣잖아. 선생님 마음에 갖다 붙다 딱 하니 맞는 사람이 있을겨. 그때 가서 해. 난 지금 선생님한테 나도 구타라 소리가 여기까지 쳐 나와. 근데 못하는 게 지금 선생님 일어난 적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봤자 오히려 짐 덜러 왔다가 짐을 또 안고 가는 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안 하면 죽어. 나도 이 말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겨. 감사합니다. 그냥 이 약 물고 버텨. 안쓰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진짜. 아... 공짜 싫어하는 양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야. 하도 답답해서. 아 선생님 제발 난 가르치는 일, 내가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일을 하는 게 1순위거든요. 선생님은 그걸 잘해. 설명을 잘해.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도 몇 급 했었어? 공무원은 9급으로 들어가서 8급으로 나왔죠. 그죠. 여 선생님 가만히 있었으면 7급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참 나가라 하더라고요. 인복도 더럽게 없어요. 먼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하냐고. 다들 그러면 애껴주고 챙겨주고 원래 하거든요. 다들 쉬쉬 하면서. 그 아, 집단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징글맞아. 그것도 선생님 복이요. 그랬잖아. 인복 없다고. 인복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받겠어. 시기를 좀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남 가르치면서 살아요. 그게 맞아. 공무원 뭐 편입학원이나 뭐나 이런데 선생님 가서 강사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준비를 좀 해요. 공부하면서. 근데 선생님께서 저기 올해나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거의 다 갔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따라들 것 같아요. 완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받아줄 거야? 받아줄 리가 없는데. 인공비 떨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받아줄 왜 그러니? 정신 차려 아가씨. 어? 있을 놈이었으면 진작에 헤쳐먹었지.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랴. 아니 혹시나 그냥 확인하고 싶어. 레드썬 정신 차려. 아주 그냥 조상의 해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랴. 사람 마음 똑바로 차려요 아가씨. 네. 새로운 사람을 그럼요. 들어온다. 있는 놈 중에 선생님 손끝 하나 건들 놈이 없어. 아까 그랬잖아. 다 선생님한테 아니야. 목이 아파. 죽을 것 같아. 아, 쎄다. 아프다. 근데 지금은 허리가 더 안 좋은데 계속 여기가 더 아프신가 보네. 허리는 나도 원체 안 좋으니까. 아, 저는 무당이 구슬하니까. 아, 앉아 계시니까. 허리가 예,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가 탁 치는 거예요, 지금. 아, 선생님이 뻗쳤구나, 거기까지. 아. 싶었죠. 여기는 먼저 잠잠해질 거예요. 걱정 말고. 아무튼 선생님은 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공부를 해가며 내년 올해 선생님한테 좋은 배필을 따를 거니까 있는 놈 생각도 하지 말고 새 놈 잘 받아서 가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혼수도 같이 들어요. 새로운 놈이 왔는데 내년에 결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필을 만나서 알콩달콩 하면서 하겠지. 아, 그 연애를 너무 안 하면 힘들다. 그죠. 못해도 6개월, 1년은 봐야지. 네. 근데 선생님은 3개월 고비만 잘 넘기면 돼.
두 달 반 딱 이때가 고비거든 선생님. 다 나오잖아요 그때. 네, 다 보고 있으니까. 두 달 반에 딱 고비거든. 그것만 잘 넘기면 돼. 그거 더 괜히 이 사람 마음 확인한다고 쿡쿡 찌르지 말고. 그거 못된 버릇이에요. 그것만 하지 마요. 그럼 밑바닥 보겠다고 일부러 끌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센스가 있네. 무당에도 잘 불리겠어. 무당에 할 거 없으면. 원래 밑바닥까지 가고 걸레 한 조각 안 남아야 무당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이 딱 무당하기 좋은 케이스야. 신도 딱딱딱 있고 조상도 저 할머니 잘 반받으면 선생님이 잘하고 있어. 어쨌든 네. 무당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마치 이 악물고 버텨. 나중에 돈 벌어서 대우예우 해고 선생님 나중에 학자길 걸어가요. 그게 더 잘 맞아. 혹시 제가 아직 그런 공무원에 대한 끈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손을 제가 먼저 놓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면 7급으로 해요. 공부할 거면 7급으로요? 9급 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 7급 하면 조금 공부 기간이 길어질까 봐. 왜냐면 그래봤자 6개월 1년 차이야 선생님한테. 안 그래요? 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봐. 그래봤자 6개월 1년 차이야. 근데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혼도 결혼이지만 제가 다시 공무원 하고 싶은데 이게 물어보는 게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미래가 혹시 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될 네. 수도 있는 직렬 어떤 거랑 상관없이 왜 나는 같은 데로 가라고 그러죠? 네? 같은 직렬? 원래 뭐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나가니까